SNS에 글 쓸 때 맞춤법 틀리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뭔 소리야? 일단은 아닙니다. 갑자기 왜 신용등급과 맞춤법이 같이 나온 거냐면 정부가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들이 카드, 대출 같은 금융실적이 부족해 신용등급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발표한 안 때문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인터넷 쇼핑 내역, 공공요금 결제 내역으로도 등급을 평가하겠다고 했거든요.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비금융 정보들을 가지고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럼 대체 맞춤법 여기는 어디서 나왔냐? 실제로 독일의 한 기업에서 소셜미디어 맞춤법도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쓴대요. 이게 와전된 거고요. 사실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법부터 개정해야 비금융 정보들을 가지고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섭다, 후덜덜 비뿌러다 아니야? 하면서 동의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이 장면 아시죠? 라이언킹 실사판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내년 여름에 개봉 예정인데요. 심바 역에 도널드 글로버, 날라 역에는 비욘세가 캐스팅되는 등 화려한 출연진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정글북과 아이언맨을 연출한 존 파브르 감독이 맡았고요. 원작에서 음악을 맡았던 한스 짐머와 엘튼 존이 또 참여한다니까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카롱, 뜬지는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인기가 끊이질 와우. 않죠. 근데 인스타에서 좀 유명하다는 가게들은 일주일에 며칠밖에 안 팔고 오픈한 지 3시간 만에 다 팔리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빕스에서 연말을 맞아 무제한 마카롱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조합으로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대요. 근데 마카롱 덕후들 아시죠? 꼬끈은 쫀득한지 필링은 안 느끼한지 중요한 거 후기 누가 좀 알려주세요. 나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아빠 고생한다고 돈 벌러 간 착한 딸이에요. 그 딸이 큰 병을 얻었는데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대요. 지지 않겠다던 영화 속 다짐처럼 피해자들은 끝까지 싸워냈습니다. 며칠 전 삼성전자가 공장에서 근무하다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거든요. 사업장의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라며 사실상 산업재해를 인정한 겁니다. 고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숨진 지 12년 만에 받은 사과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핵심은 삼성전자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이 두 차례나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지만 삼성전자는 끝까지 반발해왔습니다. 보상을 하겠지만 자기들 책임은 없다는 거였죠. 그러다 올해 7월이 되어서야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물꼬가 트였고요. 드디어 며칠 전 피해자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보상 내용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공단에 500억을 기탁하는 걸로 합의됐는데요. 너무 늦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